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. 특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 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 예탁금, 보호 미흡과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, 보안사고 등을 우려했습니다. 또 핀테크, 빅테크의 성장에 따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 금융위는 다음 달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현황,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